일단 여러분들 근데 제비들을 따라한다 해서 카리니 분들이 절대로 깰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전 기본적으로 라인이 일단은 인코스탄 라인을 타고 해서 일단 여러분들도 라인 같은 걸 보고 좀 최대한 도움이 되셔서 이 빌드를 꼭 깨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예, 최대한 좀 쉽게는 만들었는데 라인이 까딱하면 못 깰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참고하시고요.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에서 카타르에서 방송하는 부스님디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형님들이 이제 라이센스 깨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셔가지고 디칸만의 방법으로 L2랑 L2모비 그 다음에 2-2 모비 L1의 로드마니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들이 좀 쉽게 깰 수 있도록 예, 좀 빌드 좀 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사실 근데 지금 만드는 거라서 일단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 하시고 쭉 갑니다. 쭉 가서 여기서 드립 딴 다음에 이렇게 가요. 그리고 여기서 드립 딴 다음에 그냥 가요. 그리고 드립 한번 하고 쓰고 아 부서 여기서부터 부서 쓰고 드립 딴 거 한 다음에 천천히 가요. 여기서 커피 한번 해야겠어. 여기서는 한번 두번 두번으로 그리고 쭉 가서 부서 풀코스 타야지. 포기를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. 쭉 가서 공 주고 그다음에 드리프트 하고 인코스 딱 터져야 돼요. 그리고 자동으로 두 개 두 번 채우자. 한 번 포기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. 안 하고 있어요. 계속 누가 하고 있어. 소통이 진짜 안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깰 수 있네. 오, 간단하네. 빌드 괜찮아요, 근데. 자, 이렇게 하면 1초 남기고 깰 수 있습니다. 예, 어때요? 빌드 괜찮나, 이 정도면? 처음에 이거 앞으로 쭉 가서 여기서 드립트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꾸 이렇게 딱 방향 잡고 그다음에 부스 차면 부스 하고 드립트 하고 하고 중앙으로 드립트 해주고 드립트 쭉 가. 여기서 아까 하나 채웠잖아. 이게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 한번 더 하고 이게 차면 부스. 이렇게 빌드가 딱 좋을 거예요. 자동을 차면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 둘 한 뒤로 그 잡힌다 생각하지 마세요. 잡힌다고 쫄지 마. 이게 역전당하면 아씨 못 깨겠는데 이거 1년식으로 나는 압박감 느낀단 말이야. 그래서 못 깨는 것 같아. 일단 이게 뭐냐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.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그 점프전 지나고 나서 승부도 최대한 안 주고 있습니다. 이게 차면 한번 밀드 괜찮은데 이거 폭이 없지. 한번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? 똑같이 1렙이랑 2렙 똑같이 있죠? 1이다 1초 똑같네.
첫 번째 빌드를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요. 오케이? 이 정도면 충분한가? 다음에 커팅하고 이거는 해야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.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리커트를 하고 마지막에 끊고 네,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걸로 빌드 마무리합시다, 여러분들.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. 자, 이제 데드텍! 아, 데드텍은 자, 로드마니는 여러분들 좀 칼리니 빌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좀 어렵습니다. 그래야지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하고 보이시죠? 계속 보여주세요. 여기서는 하나가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치우고 돌고 나서 여기서는 하나 쳐야 돼요. 하나 안 쳐더라도 참여한 부스터 효과의 변화로 그리고 그 저 요 앞에서 한 번만 맞는 것 같아. 그나마 좀 진짜 쉽게 만들었어 이게. 형들 인정 아니야 이거? 자, 제 빌드로 초과 남는 시간이 얼마나 남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하물며 빌드를 익혔어 이제.
제일 아인대로 일단 가면 일단 20까지 나오는 거야. 그나마 좀 쉽게 만든 거야 이게 빌드. 네, 초반에는 일단 최대한 빨리 따라가자 마인드예요. 일단 제 빌드는 일단 이 빌드를 쓰셔가지고 좀 연습을 해가지고 L1 라이센스 깨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쉽고요. 마지막 거는 Let me hear you say